오케이, 신혜리 중등예비 1대1입니다. 네? 오늘 시험치기 시작하나, 6과 시험치기 시작하나 했죠. 자, 그래서 2번 해볼까? She is a famous actress. She's a famous actress의 뜻은? 그렇죠. 그냥 유명한 여배우다. 자, 여기에 사실은 여기에 is만 보고 얘도 답이 될수 있었어.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됐냐면 이 actress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남자기 때문에 안 되고 얘는 얘 때문에 is 때문에 얘는 절대 답이 될수 없고요. 그러면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무슨 격이다라고 자꾸 배우고 있어요. 무슨 격? 주격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문장의 주인이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들 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하다시 앞에 여기에 하다시는 is가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3번 해볼까요? This is your bag. That is hers. 오케이. 그래서 this is your bag. That is hers. 뭐 숨겨 없냐? 너 진짜 성의가 없다고 보이는 게 여기 보면 초콜릿이 있고, 그렇지?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 해놓고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네가 말로 했어 여기다가. 나 우유를 좋아한다가 뭐였어?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뭐였어? 아까 나하고 말로 했잖아. 됐다. 잡아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두 문장인데 해석하고 헐스가 답인 이유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것은 너의 가방이다. 그의 것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건 얘하고 얘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랬죠? 소유격 뒤에는 어떤 것이 온다 했습니다. 근데 얘를 보고는 비슷한데 좀 다르죠. 얘의 뜻은 그녀의 것이고요. 뭐라고 배웠죠? 예, 소유격 대명사라는 게 뭐냐? 이 hers가 뭐랑 같다고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hers는 지금 뭐하고 똑같다? That is her bag. 자, 앞에 어차피 백이 나왔기 때문에 또 백을 쓰기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의 표현을 이것은 너의 가방이고 저것은 그녀의 가방이다 라고 해도 되지만 이것은 너의 가방이고 저것은 그녀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두 단어를 쓸 필요 없이 그녀의 가방 대신에 지금 뭘 편리하게 뭘 쓰면 된다? 그녀의 것이라는 의미를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 가볼까요? Those are my pets. My family loves them.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저것들은 그래서 사랑한다 그들을. 그렇습니까? 여기에 them이 뭐 대신 왔다 했죠? My cat. 그렇죠. My cats 대신 왔는데 무슨 격이죠?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이죠. 사랑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격이나 소유격이 와서는 안 되고 안녕하세요. 목적격이 와야 된다. 오케이. My cats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여러 마리. 그렇죠. 그 다음에 도즈에 대해서 선생님 계속 설명하는데 도즈가 관련 있는 단어는 that하고 관련 있다고 그랬어. that의 뜻은 멀리 있는 것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의 저것. 도즈의 뜻은 멀리 있는 건 똑같아. 근데 하나일 땐 that인데 이건 여럿일 때 쓰는 거니까 우리말로 보통 뭐라 그런다? 오케이. 그럼 안만 길어봤자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여러 개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랑 똑같은 행동을 하냐면 데이랑 똑같은 행동을 해. 그러니까 데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뒤에 are가 오는 거야. that은 안만 길어봤자 뭐랑 똑같은 행동을 하냐면 it이랑 똑같은 행동을 해. 그래서 that
뒤에는 is가 와줘야 되겠지. 왜냐하면 it is 하니까 that is 하는 거고 those는 they 하고 똑같은 행동하니까 those are, they a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뭐 다 하네. 요건 다 해보자. 1번 This is my t-shirt. It is brown.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나의 티셔츠다. 티셔츠다. 그것은 갈색이다. 그것은 갈색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뭐 대신 온 거죠? 티셔츠. 정확하게 하면 my t-shirt 대신 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티셔츠인데 내 티셔츠는 갈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티셔츠 벌써 얘기했어. 그러니까 어? 이것은 내 티셔츠야. 내 티셔츠는 갈색이야. 너무 길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반복된 거 생략할 수 바꿨을 수 있단 말이야. 생략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 티셔츠고 내 티셔츠는 갈색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것은 내 티셔츠인데 그건 갈색이야. 무슨 격이 좋은데? 주격이란 말이죠. 하다시 앞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찰리 크리스 is my brother. He is smart.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고 크리스는 나의 남자 형제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뜻은 그는 똑똑하다. 그렇죠. 무슨 격? 주격. 주격이고 뭐 대신 왔어요? My 그렇죠. My brother 대신 왔다고 생각해도 되고 Chris 대신 왔다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Chris is my brother. Chris is smart 해도 의미가 통하고 Chris is my brother. My brother is smart 해도 같은 의미를 다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해석은 조금 달라지지만 만약 여기 Chris 대신 왔다 치면 Chris는 나의 남자 형제고 Chris는 똑똑하다. My brother가 오면 Chris는 나의 남자 형제고 나의 남자 형제는 똑똑하다. 어쨌든 이 녀석이든 이 녀석이든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해봤자 he 얘도 암만 길어봤자 하면 he 근데 무슨 격? 주격. 주격이죠. 계속해서 Julia Julia is a kind girl. Everybody loves her. 그렇죠. 그래서 Julia is a kind girl의 뜻은 Julia는 친절한 소녀다, 착한 소녀다. 그 다음 Everybody loves her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녀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엔 조금 달라. 이거 1번, 2번은 다 주격으로 암만 길어봤자 했어. 근데 얘는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목적격이죠. 누구 대신 왔어요? 줄리아 대신 왔죠. Everybody loves Julia. 됐습니까? 근데 she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자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 사랑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다 씨의 대상이니까 주격 자리에 이 자리에 만약에 놓고 싶었으면 she야. 근데 이 자리가 아니고 사랑을 받는 자리니까 목적격의 형태인 그녀를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태로 she가 아니라 her가 돼야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this thing is so now it is first. 이렇게 뭐라고요? Her. OK.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이것은 이 펜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를 위한 선물이다. Now it is. 틀려줘 답이. 네. 얘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Yours.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의 뜻이 뭡니까? 이제 그것은 너의 것이다. 됐습니까? 뭐 소펜을 주면서 이건 널 위한 선물이야. 이제 그것은 그녀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너의 것이다. 그러면 지금 yours는 자 잘 보면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더하기 명사로 뽀갤 수가 있어. 둘로 나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 yours는 지금 뭐가 된 뭐를 합쳐서 yours로 만든 거냐? Now it is your pen.
자, 소유격 대명사의 특징. 소유격 대명사는 언제든지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분리할 수 있다. 자, 이걸로 왜 바꿀 수 있냐? 해석을 해보면 돼. Yours일 때 뜻은 이제 그것은 너의 것이야. 가 될 거고. Now it is your pen이면 이제 그것은 너의 펜이야. 또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Now it is yours나 now it is your pen이나. 알겠습니까? 소유격 대명사에 대해 잘 기억해. 소유격 대명사는 언제든지 뭐 플러스 뭐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분리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The woman is a good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그렇죠. The woman is a good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고 그 여자는 좋은 가수이다. 그렇죠. 그 여자 좋은 가수야. 그 다음에 her songs are amazing의 뜻은 그렇죠. 그녀의 노래들은 놀랍다. 여기 필요한 게 결국 어떤 의미가 필요하냐? 그녀의 소유격 뒤에 뭐가 온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명사가 온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she 같은 이런 게 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녀의 노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소유격이 필요했다. 자, 그리고 바르게 고쳐볼까요? 요것도 고쳐보고 요것도 고쳐보고 뭐야 너는? 오케이, 이것도 한번 고쳐봅시다. 그래서 1번 이거. He is very tall. 오케이, he is very tall의 뜻은 그는 매우 키가 크다. 그다, 뭐가 필요했다? 주격이 필요한데 소유격이나 소유격 대명사 뜻으로 얘기하면 그의 또는 그의 것이라는 의미는 필요 없었다. 계속해서 3번. It is 11. 30. It is 11:30. I am late again.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고? 11시 30분이다. 나는 다시 늦었다. 그렇죠. 나는 또 지각했다. 난 다시 또 늦었다. 됐습니까? This가 아니고 it이 돼야 되는 이유는 요건 조금 다르게 설명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It 해놓고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죠? 네. It은 무슨 뜻일 때도 있고 그건. 일 때도 있고 그건. 하면 안 될 때도 있다. 그걸 중학교 올라가서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말을 쓰는데 뭐라고 했냐? Be인칭 주어래요. 자, Be인칭 주어는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it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는 이렇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시간 얘기하고 있지? 이걸 해석할 때 그것은 11시 30분이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11시 30분이다. 그 외에도 이런 아무 뜻 없는 it을 비인칭 주어 it을 쓰는 두 번째 경우는 날씨를 얘기할 때 오늘 같은 날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 It is raining. 무슨 뜻이겠어요? 비가 온다. 그것은 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렇습니까? 날씨를 얘기하거나 시간을 얘기할 땐 it을 사용하는데 그 it은 자 뭐하고 자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될 거야.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여기에 it 있지. 그렇죠? 여기에 it하고 여기에 이제 this를 it으로 바꾸면 여기에 it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얘하고 다른 걸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 it은 my t-shirt 대신 왔어. 그럴 때는 보고 좀 어려운 말로 인칭 대명사라고 한대요. 뭐 대신 왔다 이 뜻이고요. 뭐라고 해야 된다? 그것이라고 해야 되는 it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얘처럼 it is 11:30처럼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it이 있으니까 테리 같은 학생들이 구분하는지 물어봅니다. 두 가지 종류의 it이 있다.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Miss Smith is a doctor.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Miss Smith is a doctor. She is American. 무슨 뜻이었더라? 스미스 씨는 의사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되는 건 he냐 she냐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요게 아니고 뭐가 있다면 이게 있었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Mr. Smith. Mr. Smith.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는 이거하고 Miss하고 Mr.인데 Mr.는 어떤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야. 만약에 문제가 Miss Smith가 아니고 Mr. Smith였으면 여기 답은 she가 아니고 he가 돼야 되는 거라고 했죠. 네. 하지만 Miss Smith, Miss 붙이면 여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의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she is American, 그녀는 미국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 해리 열심히 해. 다시 복습했네요. 자, 그 다음에 부정문 이 문문 뭐 이거 다 해야 되겠다. 자, 읽고 끝. It is an expensive bag. 뜻은? 그것은 비싼 가방이야. 그거 비싼 가방이야. 그랬는데 여기에 부정문을 만들란 얘기는 이 문장 속에 뭘 집어넣으란 얘기고? Not을 집어넣으란 얘기고. 그럼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고? It isn't an expensive bag. 해도 되고 어떻게 되냐? It's not an expensive bag. 이렇게 해도 둘 중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 뜻은? 그렇죠. 그것은 비싼 가방이 아니다. It is a cheap bag. 값싼 가방이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They are from Germany. 뜻은 뭔데? 그들은 독일 출신이다. 그렇죠. 그들은 독일 출신이다. 인데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떤 문장이 될 거고? Are they from Germany? Are they from Germany가 될 거고 이 문장의 뜻은? 여기는 아무래도 사람이겠죠. 사람 여럿을 데이로 바꿨겠죠. 그것들보다는 그들이라는 의미가 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일 출신이니 그들은 독일 출신이니 그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죠. 하여튼 여러 명인데 그 사람들이 독일에서 왔냐? 라고 묻고 만약에 독일에서 왔다면 Yes. Yes, they do야. Yes, they are야. 그거 많이 물어봐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놓고 A가 이렇게 물어봐. Are they from Germany? 이랬어. 근데 B가 Yes, they do. 이럽니다. 틀렸어. Yes, they are 해야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B동사니까 대답도 B동사로 해야지. 하다시 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Yes, they are from Germany. 그 다음에 3번. She is in the hospital now. 의 뜻은? 그녀는 병원 안에 있다. 지금. 그녀가 지금 병원에 있어. 그녀 지금 입원 중이야. 근데 묻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고? Is she in the hospital now? Is she in the hospital now? 의 뜻은? 그녀는 지금 병원에 있니? 그렇죠. 그녀가 지금 병원에 있니? 그녀는 지금 입원 중이니? 만약에 입원 중이 아니라면 No, she isn't.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 No, she doesn't 해놓고 맞냐 틀렸냐 안 된다고. No, she isn't in the hospital now.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are three books in the locker 뜻은 오케이. 자, 헤디야. 얘하고 얘가 같아 보이면 안 돼. 오케이? 자, 선생님이 얘 이렇게 해놓고 뭐라 그러냐. 자, 대열가 해놓고 또 번호를 붙였어,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I go there 하고
There is a book 하고 똑같이 생긴 there가 있는데 전혀 다른 아까 전에 it도 두 가지 종류가 있듯이 there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라면서 I go there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간다? 난 저기로 간다고 There is a book 은 무슨 뜻이야? 책이다. That is a book. 이 저것은 책이다겠지. 자, there가 저기에 란 뜻일 때도 있고 there가 비동사랑 같이 쓰이면 이 there는 아무 뜻도 없다. 대신 여기에 비동사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there랑 같이 쓰인 비동사는 항상 무슨 뜻이다? 있다. 있다. 그래서 there is a book이 무슨 뜻이다? 책이 있다. 책이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on the desk. 어디에? 책상 위에. 예, 그러니까 저것은 이 절대 they하고 there하고는 달라. 어? there가 비동사랑 쓰였으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요까지 한꺼번에 봐야 돼. There are three books 이렇게. 얘를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There are three books의 뜻이 뭐라고 하던가요? 책들이 있다. 책 세 권이 있다. 세 권의 책들이 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사물함 안에 책 세 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없다로 바꾸래. 그럼 어떻게 된다? There aren't three books in the room. 자, there에 대해서 이거 1학기 때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 2학년 1학기 때 There is 한 개가 있다. There are 여러 개가 있다. There isn't 한 개가 없다. There aren't 여러 개가 없다. Is there 한 개가 있니? Are there 여러 개가 있니? 됐습니까? They하고 there하고 철저하게 구분하세요. 네. 그 다음 자 읽고 무슨 얘기? Is he late for you? Late for class. Is he late for class? 무슨 뜻이야? 그는 수업에 늦니? 그는 수업에 지각하니? 그랬더니 대답이 Yes, he is. Yes, he is. Late for class. Late for class. 그래, 그는 학교에 지각한다. 수업에 지각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Are you free this afternoon? Are you free this afternoon? 의 뜻은? 너는 한가하냐? 너는 시간이 있냐?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냐? 한가하냐? 그랬더니 No, I'm not No, I'm not 어, free this afternoon I'm not free Free의 뜻이 한가한이란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합치면 문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Jane and Laura Are Jane and Laura sisters? 무슨 소리야? Jane, Laura, 자매 Jane과 그리고 Laura는 자매냐? 시스터 관계냐? 그랬더니 She isn't Jane and Laura sisters. 자,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게 내가 맨날 얘기하는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벵가루란 자매니? 이렇게 물었어요. 어, 근데 보니까 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러고 이제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지? 그들은 그래서 이거 안 만기로봤자 뭐야 이거 제인 앤 로라 안 만기로봤자 오케이 okay. Are Jane and Laura sisters를 좀 쉽게 표현하면 Are they sisters 한 거야? Are they sisters? 걔들 자매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맨날 수업할 때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그 얘기 한 거야. 그러니까 Are Jane and Laura? Jane and Laura 안만 길어봤자 Jane이니까 이 문장은 Are they sisters? 야 걔들 자매야? 그럼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No They aren't sisters.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원하는 답은 비동사까지만 쓰는 거. 됐습니까? 얘들은 생략됐다. He is yeah, yes, he is late for class. 오케이. 그다음에 자, 여기 이 문장을 끊어읽기 해 본다 그랬어. 끊어읽기의 원리는 세 가지가 있어. 끊어읽기 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 뭐야? 여섯 가지 질문. 그러니까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 여기 여기까지 이 덩어리는 어디? 어떻게? 왜? 누가? 무엇을? 뭐 이런 거 다 짜는 거야. 그게 한 단어일 수도 있고 여러 단어가 모여 있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두 번째, 뭐 찾는다? 누가다. 중학생 버전으로 하면 뭘 찾는 거냐면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야. 영어에서 주어 동사는 밀접하게 붙어있어 항상. 그리고 그걸 만드는 방법이 중1 때까지는 세 가지, 중2가 되면 한 가지 더 붙여서 네 가지 방법이 있어. 세 가지 방법은 다 가르쳐서 비동사를 쓰는 거 하다시, 중학교 가면 하다시랑 그리고 일반 동사라고 할 거예요. like, g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념시, 중학교 가면 양념시라고 안 그러고 조동사라고 할 거예요. 동사를 도와준다. will, can, should, must.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엔 세 번째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무슨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걸 찾는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걸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게 끊어읽기 하는 방법입니다. 있습니까? 뭐 요거 한 가지 예를 들면 the boy in the room 같은 경우에 어떤 보이? 방 안에 있는 보이.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애 이렇게 얘기하지. 남자애 그 방 안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영어에는 이런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가버립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것도 크기에 따라서 하면 여기에 어디에가 있어. 어디에. 그 다음에 누가가 있어. 누가. 그러면 이 문장은 누가다 배들이 있대. 배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어? On the lake가 이 뜻이네. 그쵸? 그럼 이 문장 완성하면 뭐가 된다? 자 여기에 there is가 있을 수도 있고 there are 있을 수도 있는데 there are is가 아니고 there are인 이유가 뭐죠? 그쵸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y죠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오면 안 된단 말이야. there는 무슨 뜻이다? 원래 뜻은 저기에인데 절대로 저기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얘 뜻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냥 장식으로 앞에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 뭐가 있다는 말을 시작할 거예요 라는 느낌만 전할 뿐 절대로 저기에 라고 해석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어디에가 보이네. 어디에 누가 하나의 큰 시계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이 표현 완성되면 계속 뭐가 있대. 대
그러니까 있다란 말 시작할 거예요. There is is a big world.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 똑같 여기도 우리 말 보면 여기도 있다고 여기도 있던데 여기는 there are 했고 여기는 there is 했어. 그 이유는 얘한테 물어보면 돼. 한번 기려봤자. 그러니까 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냉장고에 우유병이 없다. 우유병 몇 개의 우유병이 없대? 한 개. 한 개 됐습니까? 만약에 한 개의 우유병이 있으면 뭐라 그랬겠어? There is a milk bottle 했겠지.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하라니까 There is a milk bottle 여기다 뭐 집어넣으란 말이야? No. 그러면 There isn't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문이 됐다 그러냐 이걸 보고 부정문이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음료 냉장고에 우유병이 있니?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된다. 오오오 뭐? Is there a milk bottle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하면 뭐 붙일 수 있게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 벽에 큰 시계 하나가 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Is there a big clock on the wall? 호수에 많은 배들이 아 배들이 있니? 하고 싶어도 뭐라고 하면 된다? Are there boats on a lake?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라는 파트였습니다. 이런 것들 배웠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보세요?